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화정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이제 화물차한테 와 있는데 여기서 내릴 수가 없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게차를 돌릴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간신히 그냥 돌려보는데 물건 들고는 이렇게 돌리지 못하겠죠. 일단 화물차를 길에다 놓고선 자재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톤 차에 두 팔이 실려있네. 요거는 뭐 간단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아무리 차가 많다 그래도 요거 두 개 내릴 공간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내세요, 이렇게. 요즘 어느 현장을 가든지 차가 너무너무 많죠? 일단 차가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현장 근처에다 대야지 현장 안에다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지게차도 그래도 중장비인데 이 중장비가 돌아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까지 무시하고 또 있다 그래도 간신히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자재를 들고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은 차를 가지고 가는 건 인정하지만 현장 안에다가 대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현장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곳에 따라서는 이 지게차가 자재를 들고 들어가려면은 그 몇 대를 차를 빼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미리 빼놔야 되는데 이제 가서 이제 도착해갖고 전화해갖고 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게차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보다 그 주차된 차량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참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시간 낭비. 이제 이곳에 차가 되게 많이 주차되어 있죠? 이 차가 전부 다 이제 여기 작업자들 차도 아니고 여기 직원들 차도 아니고 이곳이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평상시 때는 이제 주차장을 개방해 놓습니다. 이제 개방해 놓은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공사 중일 때는 도서관이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관계자 외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곳에다가 장기 주차를 해놓고선 멀리 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빼야 되는데 뺄 수 없는 경우도 발생돼 버려갖고 굉장히 안전에도 좀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작업하는 데 있어서요. 작업 그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 불법은 아닐지라도 장기 주차하신 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서관을 폐쇄하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주차장도 폐쇄하고 꼭 공사 차량, 필요한 공사 차량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안전에 있어서도 꽤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일단 1톤 차에 있는 거는 두파르트는 하차원으로 다 내렸고 다음 레미탈 차 올 때까지 이제 막간을 이용해갖고 오른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수평이 안 맞는다네요. 그래서 그 수평 잡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제 수평 잡으려는 게 뭐냐면 이동식 화장실이잖아요. 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건데 요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4.5톤 갖고는 상하차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오물이 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요거는 7톤 갖고 작업을 합니다. 7톤. 이제 이 화장실이 쓰이는 곳은 다양해요. 각종 이제 축제 현장이나 또는 이제 현장, 커다란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그 녹색으로 된 거 냄새 엄청나는 그 화장실 썼었잖아요. 그 가벼운 거에 손으로도 들고 내릴 수 있는 거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안에 냉난방 시설까지 다 되는 거예요. 냄새도 별로 안 납니다. 요런 걸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작업할 때는 7톤짜리로 작업하는 게 좀 안전하다는 얘기죠. 지금 뭐 수평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4.5톤 갖고도 가능하겠죠. 한쪽만 들어주면 되니까요. 진짜 예전에 사용하던 그 녹색 화장실은 여름에 변을 못 볼 정도죠. 파리부터 시작해 그 냄새까지 생각하면은 또 덥잖아요. 엄청 더워갖고 잠깐도 앉아있기 싫고, 또 겨울에는 그 밑에 오물이 아주 탑을 쌓고 올라옵니다. 잘못하면은 중요한 거 찌르게 될 정도죠. 근데 지금은 많이 진짜 좋아진 겁니다. 이게 물론 아직도 이제 그런 화장실 사용하는 곳이 곳곳에 남아있긴 해죠. 그거 진짜 급하면 한번 가서는 싸는 거지. 그거 뭐, 저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 아니 메탄가스라 그러나요? 그 가스에다가 파리에다가 그 더위, 겨울엔 추위, 야, 완전 그 밖에서 땅 파고 볼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런 거 화장실조차도 이렇게 냉난방까지 다 돼 있고, 수세식은 아니고 약품식인가요? 약품으로 이렇게 아마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것 같아요. 전 이 화장실은 지금 안 들어가 봤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이제 수도를 연결해 놓긴 하는데, 여긴 안 그렇습니다. 일단 레미탈이 도착했죠? 요것도 이제 세 팔레트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일단 뒤에 거 하나 들고 들어가고, 앞에 두 개의 그 레미탈 한 방에 내려서 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운반하면 되니까 일단 하나만 먼저 갖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곳으로 차가 한 대가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 봤자 지금 주차할 곳도 없는데 왜 이쪽으로 들어오는, 여기 공사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이쪽으로 들어오길래요. 이제 보시면 이제 화물차를 빼주고 있죠. 여기 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저 차가 여기 들어와 보자 주차할 곳도 없고 작업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쓰이고 방해만 됐거든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오더군요. 지금 여기 이제 지게차 간신히 돌릴 공간이 있는데 저 차가 들어와서 주차해버리면은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되게 불편해집니다. 바로 뒤에까지 와서 붙어 있어요, 차가요. 아니, 여기 관계자도 아니고, 여기 이제 근처에 오신 분 같은데, 여기 이제 주차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작업 뻔히 하고 있으면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 때문에 회전도 잘 안 돼갖고, 아, 살짝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이거 작업이나 끝나고 들어오든지, 왜 작업하고 있는데 밀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얼른 두 팔레트 하차해갖고 한 방에 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팔레트를 내려갖고 두 개를 모아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 들어간 차가 뒤에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엄청 좀 신경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차가 언제 제디에 와서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 아니다 다를까 역시나 요거 두 팔레트 갖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거는 이제 현장 관계자분이 통제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 지게차 작업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건 이제 공사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걸 이제 관계자분이 통제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 차가 들어와갖고 지금 바로 제 뒤에 붙어 있거든요.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은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로 빠져나가죠. 이제 내가 요거만 내려놓고 나면 그땐 들어와도 돼요. 지금 나가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저거를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게 현장 관계자분들이죠. 아니면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요. 오늘은 간단한 일이지만 요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장 가면은 정말 너무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작업 공간은 피해서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꼭 지게차 다니는 곳 그거 진짜 현장에서 잘 통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